Times. 네, 아름다운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호화수로도 이렇게 호화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해. 그래요? 이거 편집 안 돼. 이거 편집 안 돼. 뇌가 중간에 꺼지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은총 씨가 없을 때 저희 둘이 이미 리뷰를 했던 기어고 오늘은 어미리 말하자면 이제 리바이벌인데 예. 오늘 재밌는 시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거 스쿼드를 미리 줬잖아요. 근데 은총 씨는 오늘 이제 리뷰를 처음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우리 거 스쿼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라인드 스쿼드를 은총 씨만 해보를 그리고 심지어 또 하필 제가 이 편을 안 봤어요. 이거 뭐 그래서 완전히 모르겠네. 그래서 은총 씨만 스쿼드를 한 다음에 우리 거에다 합쳐가지고 스쿼드를 그냥 리뉴얼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더 높은 점수가 얘 최종 점수인 걸로. 근데 더 높아질 확률이 높은 게 은총 씨가 우리보다 조금 더 후하게 주는 편이니까 얘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학점을 재수강해서 좀 올리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아, 교수님 제발 한 번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학점을 올리는 기회가 네. 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호화롭다 이거. 너무 호화롭죠. 아 일단은 저는 최근에 팬더에서 나온 기타 중에 이렇게 버다에 살벌하게 들어가는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오사 커썸샵이라든가 네, 조금 있었어요. 예, 뭐 제가 가지고 있던 예전. 저도 오사 커썸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모델이었거든요. 진짜 지금 이 정도로 살벌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왜 우리가 예전에 뮤직맨 기타에서 버드아이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 이제 목재들이 다들 귀해지다 보니까 이제 보기가 없어요. 힘들어져요. 네. 근데 아주 뭐 눈이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저희가 2월에 했네요. 2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선생님은 금장에 다이아몬드까지 있어서 서스테인이 꽤 길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그냥 농담으로 주신 한줄평이었고 저는 백쟁반에 진주 굴러가는 소리 그렇죠. 네, 이렇게 드렸었어요. 정말 화려한 그 어쨌든 디자인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타였는데 스쿼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은총씨의 블라인드 스쿼드를 위해서 이따가 한꺼번에 다 조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리뷰를 한 거면 뭐 픽업을 꼭 다 들어봐야 되나요? 근데 은총씨 손맛으로 들어보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은근슬쩍 빠져나가보려고 그랬지? 안 통해. 되겠어. 자, 이거 그래서... 빠지고 그런 거 없죠? 네, 없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랜덤대 무슨 다이나믹스 텐 이런 거 아니죠? 오늘은 이제 바꿔 듣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 네. 오늘 선생님이 그 마샬 개인 하시는 것도 생략하고 은총 씨가 후루룩 딱 쩍쩍쩍 해서 그냥 다 끝내 버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팬더 커스텀 샵 201 리미티드 에디션 75주년 기념 모델. 그래도 복습 한번 할게요. 네. 시리얼 넘버 CZ55733이고요. 가격은 669만 원.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8.5cm, 무게는 3.5kg, 두께는 43+1mm, 12프레트 뒤뜰레 78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헬더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5A 그레이드예요. 정말 최상급 버드아이 메이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정말 화려한 게 장난 아니라니까요. 이거 이상으로 화려할 수 없는 네. 5A 그레이드.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골드 튜너에 그리고 펄 버튼이 달려있어서 여기도 너무 화려하고요. 대가리의 펄 대가리의 펄 그죠? 네 이게 또 헤드 매칭 버드아이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머리까지 네. 엄청난 이 버드아이를 보실 수가 미쳤네요. 있습니다. 왕년의 히트곡이죠. 대가리의 펄이. 네 그렇습니다. 오늘 히트곡은 하지만 못 찾았어요. 하지만 못 찾았어요. 자 본넛에 42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AAA 그레이드의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그러니까 63년도 이후의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우 톨프렛이고요. 픽업은 커스텀 샵의 핸드와운드 FAT60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60. 가운데는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라로트입니다. 네, 컨트롤 마스터 볼륨 그리고 톤 두 개,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그리고 요게 뭐 기본적으로 뭐 특징적인 디자인은 전부 다 금장이라는 거 네. 그리고 화려하다는 거 요게 역시 다이아몬드의 네. 금에 그렇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인레이가 여기 위에 포지션 마크가 달려 있는데 이게 리얼 질감이 느껴지는 네, 툭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와 있는 네. 좋아요. 바로 사운드 은총 씨 네. 손맛으로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소리 많이 작구나. 마샬 안 들어보죠? 마샬 들어보셔야죠. 들어봐요? 약을 파는 기분. 하나를 못 넘어. 아우 야들야들하네요 정말. 우리가 한 1000대 가까운 스트라토캐스터를 했는데 안 질리네요. 나 그럼요. 참 기타 잘 만드네. 이게 선생님 말씀처럼 네. 안 질려. 이게 그러니까 근본에 결국 이유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욕하고 뭐해도 그냥 아직도 이제 이거 칠 때마다 뭐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참.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팬더 안에서 내 심장을 가격하는 이 스트라토캐스터 아니면 혹은 텔레캐스터 찾아내는 그 재미 이런 데 있죠. 맞아요. 좋잖아요. 근본 오브 근본이죠. 어우 좋다 이거. 알겠습니다. 바로 이대로 마샬로 바꿔볼게요. 네. 예. 커피로 따지면 원두가 달라. 야, 다시 팬더. 마샬기. 아 마샬기인데요? 예. 네. 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게 오랜만이네. 이 곡률이 약간 있는 이 기타가 늘 요즘에는 일자인 것만 치니까 뭐 하이포지션에서 이렇게 칠 때 순간적으로 나 눌렀다 생각했는데 안 눌렸어. 이게 있으니까 네. 이게 좋아요. 어쨌든 요 감각 재밌습니다. 간만에. 자, 뭐 이거 들어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팬더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런 매력이 없었으면 뭐 진작 망했었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가격에 아유 정말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근데 네. 뭐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싼다고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고가스러워. 이 그러니까 뭐 외관적이라든가 이 콜렉터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가성비를 논할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이 아름다움에 들어간 가성비로 치면 이건 괜찮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우리는 뭐 어쨌든 가성비를 논하기 어려운 기타에 어쨌든 논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왜냐하면 사실 근데 저희는 뭐 인형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이런 뭐 기타에 뭐 딱히 아름다움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점수를 줄 뿐. 점수를 주고 그냥 차라리 뭐 그냥 내기 다 밑에가 박살이 나 있든 뭐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네. 소리가 좋은 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우리한테는 이런 뭐 버드아 이런 거 되게 뭐 딱히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입하기 전에 집을 한 35평짜리 신축 아파트를 구입해 놓고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위한 조명을 네, 이렇게 위에서 딱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할로겐으로 딱 쏴줘야 돼. 이거를 또 바닥에 두면 안 돼. 맞아. 먼저 걸어놔야지. 여기 딱 걸리는데 어떻게 했어야 되냐? 여기 걸리고 여기 밑에를 딱 잡아야 돼. 액자가 또 안에. 뭔지 알지? 네. 과몰입하고 있네 또. 몰라? 아니, 내 마음 몰라? 알아 알아. 너무 잘 알아 그 마음. 아니면은 벽에 이렇게 걸어야 돼. 네. 아, 그치. 이렇게 스탠드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딱 해갖고 이 위에 뭐 아무랑 뭐 상관없는 기타리스트 뭐 사진 같은 거 하나 뭐 해놓던 거. 여기 밑에서 진검 하나 이렇게. 좋은 생각. 일단 아파트를 사야 되는 기타. 네, 네, 좋습니다. 아기. 자, 요거 신축해야 돼요. 신축해야 돼요. 아니면 리모델링 싹 미쳐버리겠네 진짜. 네, 그러면 은총 씨 연주 듣고 와서 스쿼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블라인드 스쿼드 최초로 진행해 볼게요. 저희 거 전혀 참고하지 않고 은총 씨가 단독으로 한번 스쿼드 들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자, 은총 씨 스쿼드 발표하기 전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은총 씨만? 네, 제 한 줄평은 요튜브에서 기타나 쳐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왔다 나왔어. 와, 김은총 특유의 질기 한 줄평 네. 나왔습니다. 요트 위에서 기타나 쳐라. 네. 이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기타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바깥에 가서 공연하고 이런 기타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타는 뭔가 약간 그 진짜 왜 블루스에 취해 있고 막 이런 막 이렇게 뭐 맥주 한잔 하면서 그 클럽에서 공연하는 그런 연주자들의 기타가 아니라. 요트위에서 기타나 뭐 샴페인이나 까놓고 그치. 이제 뭐 이따가 내 기타다 한번 쳐볼래?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 감성인지 너무 잘 알겠어. 알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신축 아파트에서 걸어놓고 그리고 요트 타러 가고. 근데 이제 코드는 코드밖에 못 쳐. 그치. 솔로는 못 쳐. 솔로는 한 이 정도. 요 정도 칠 줄 아는 거야. 그 정도 할 줄 아는 거야.
그럼 뭐 충분하죠. 그래 충분하죠. 기타로 그냥 샴페인과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맞아 맞아. 이 기타가 뭔데? 아 그래 이 기타가 그거야.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트용 사교기의 기타. 사교기 사교기 기타. 사교기 사기. 사교기 기타. 사기. 유트 기타 사교 기타. 네 좋아요. 여기 사기. 여기 사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총 씨 스쿼드까지 한꺼번에 발표할게요.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82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3, 가성비 17, 편의성 14, 디자인 19. 아주 항목이 자유분방해요. 네. 네. 은총 씨 83. 네. 네. 전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 해서 평균 점수 82점 나왔습니다. 항목은 좀 뭔가 들쑥날쑥하긴 한데 결국엔 점수는 818283 비슷하게 나왔어요. 제가 이 기타에서 중점적으로 본 거 아까 지금도 한줄평으로 들었. 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기타를 가성비 좋다는 이유는 뭐다? 디자인. 디자인. 여기에 너무 많이 때려 넣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성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운드랑은 좀 별개인. 별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총 씨가 이제 편의성을 좀 깐 이유는 그 위쪽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박혀 있는 이 포지션 마크가 걸려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연주를 할 때 우두두둑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말 연주를 칼같이 해야 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이 약간의 거슬림도 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트에서 치라 이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알아. 솔로를 막 이렇게 네. 하면 안 돼. 드문드문 해야 돼. 드문드문 그냥 네. 포지션 마크 하나 지나가서 이렇게 띵띵띵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트에서 치기 좋은 기타 네. 75주년 기념 모델 스트라토캐스터 은총 씨의 손맛으로 다시 리바이벌 해봤습니다. 스쿼드는 원래 81.5였는데 은총 씨 덕분에 조금 올라서 82로 네, 최종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마감이 되었군요. 마감되었어요. 제 수강까지 끝났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팬더 커스텀샵 아티스트 시리즈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이죠. 네, 블랙입니다.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 이번에는 랠리기 전혀 없는 새거입니다. 새거. 네. 네 시리얼 넘버 CZ55671 모델로 돌아올게요. 은총 씨 마무리 해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